지역 출신 대소설가인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 대하소설 태백산맥에 나온 한 대목을 낭독해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체험해보는 시간입니다. 소설 태백산맥도 예사택과 치자꽃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치자꽃 물들이는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도 몸도 뻘건디는 하나도 있는데 어째 사람들은 아버지 보고 빨갱이라고 할까. 외사댁은 리엇리엇한 석양빛을 등에 받으며 논두끼를 걷고 있었다. 머리에는 묵직한 느낌의 부투기를 이었고 등에는 아이를 업고 있었다. 끼니 끓일 것이 없어 친정에 눈치걸음을 해서 쌀이며 잡곡을 얻어가는 길이었다. 어부 아이를 받쳐잡은 한쪽 손에는 황홍색 치자가 달린 가지 묶음이 들려있었다. 친정집 부엌문 옆에 탐스럽게 걸려있는 묶음 중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가지 몇 개를 꺾어 지푸라기로 묶었던 것이다. 그것을 뭐 하려고 그러냐? 어머니는 한 무지금 싣고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애서댁의 가슴에 서러움이 복받치게 했다. 어머니의 말은 끼니 끓일 것도 없는 신세에 지담을 들여 옷 입고 태 입기는 틀렸는데 그것을 가져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뜻으로 들렸던 것이다. 머리에는 곡식말을 이고 뒤에는 아이까지 매단 거추장스러운 몸가짐으로 치자까지를 꺾으려고 비척거렸던 것은 아무래도 어울리는 짓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햇볕에 마를수록 선연한 황홍색을 피워내는 치자들이 무슨 꽃다발이냐 벽에 거꾸로 매 걸려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것을 꽂고 싶은 욕구가 불현듯 가슴에서 일렁였던 것이다. 그건 어쩌면 처녀적의 그리움이 되살아났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곡식을 얻으려 친정의 눈치거름하는 무색함을 다소나마 감추려 했음인지도 모른다. 처녀 시절에 그녀가 유달리 좋아했던 꽃이 봉숭아와 치자꽃이었다. 꽃이라면 어느 꽃이나 다 곱고 예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꽃이라고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다. 눈바람 속에서 제일 먼저 피는 진홍빛 동백꽃에서부터 찬바람이 비쳐서야 꽃망울을 여는 보랏빛 들국화까지 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동백꽃은 한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었으나 그 나뭇잎이 너무 억세어서 싫었고 작약은 흐드러진 큰 꽃송이에 넘치는 붉은 빛이 눈시리게 보았지만 어딘지 거만스러운 것 같아 진해지지 않았고 연보랏빛 수선한 꽃 모양도 특이하고 곱게 뻗은 진초록 잎새도 정갈해서 좋았지만 꽃이 너무 연약해 빨리 지는 것이 아쉬웠고 진하게 붉은 칸나의 선명함도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만 턱없이 큰 소리로 웃어대는 실없는 가시네같이 마음에 닿지 않았고 보랏빛 잔 꽃송이가 풍성한 덩이를 이루는 수국은 먼 발치에서 보면 구름덩이 같아 가슴을 설레게 하지만 가까이 가면 흐린 느낌의 향기가 역해 마음을 돌리게 했고 마치 와와 소리치기라도 하는 듯 무더기로 일시에 피었다가 꽃샘 바람을 타고 숨 자지러지도록 나부끼는 벚꽃에 그 지향 없는 슬픔이 가슴 저리게 했지만 일본 놈들의 꽃이라서 미움이 앞섰고 땅바닥에서 반병도 자라오르지 않고 연분한 꽃을 피우는 채송아의 그 앙증스러움도 귀여웠으나 그건 예뻐할 수는 있어도 이쪽 마음을 담을 수는 없었고 장딱의 붉은 볕을 빼박은 맨드라미는 친근한 꽃이었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시들거나 변할 줄을 모르는 그 둔감이 지루했고 보랏빛 꽃망울을 열어 가을을 장만하는 것 같은 들국화는 그 외로움이 마음을 끌어당겼지만 한편으로 그 외로움이 앞으로 팔자가 될까 두려워 뒷걸음치게 했다. 치자꽃은 희고 작았다. 어찌 보면
소복한 청장 같은 곳이었다. 그런 춥고 애로운 느낌의 곳에서 어떻게 항온빛 물감이 풀리는 열매가 맺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녀는 치장꽃을 좋아하기보다 어쩌면 그 열매인 치자를 더 좋아했는지도 모른다. 잘 마른 치자를 반으로 쪼개 물에 띄우면 누에실처럼 풀려나가는 항온빛 물감, 그 물감을 따라 피어올렸던 부끄럽고도 가슴 두근거리던 꿈, 결조운 모시를 닦으면 담그면 오로리 물드는 그 곱고 고운 항온빛 저고리에 남빛이 말을 받쳐있고 친정 나들이를 하고자 했다. 처녀적에는 얻어있지 못했을 망정 시집은 잘가 그 꿈을 이루리라 했었다. 그러나 그 꿈은 깨어지고 끼니를 그릴 수 없어 눈치걸음까지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형편이었다. 눈시울이 젖어 그녀는 코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이를 추스렀다. 실수인 듯 치자 가지 묶음이 떨어져 내렸다. 그러나 그건 실수가 아니었다. 이걸 가져가면 뭘 해. 치솟는 서러움을 삼키며 그녀가 한 생각이었다. 요즘에는 참 치자꽃 보기가 힘든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치자꽃이 가끔 그 동네에 많이 보였고 하얀 치자꽃 그 다음에 그 노란 그 치자물을 그 삼배에 드리는 보성 삼배 유명하니까 그런 것들을 가끔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혹시 학생들 외서댁 알아요? 태백산맥 읽어보신 분? 외서댁. 외서댁이 태백산맥에서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인데, 특히 빨치산 강동식의 아내이고, 또 염상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좀 뭐라 외설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 차지하는 여자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원래 이제 피리문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관계자분께서 태평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평소로는 제가 한 500년이랑 노들방면 준비했는데 이제 꼭 피리라고 해서 요즘에는 국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알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섯 바탕이 있잖아요. 판소리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 판소리 다섯 바탕이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부른 심청가 그리고 흥보가 수흥가 춘향가 적벽가가 있죠. 이 판소리 다섯 바탕을 가야금 선율에 얹어서 저희도 가야금 병창이라는 연주 형태로 연주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가 황성으로 올라가던 중에 그 동네 안악들하고 방아타령을 불러보는 대목을 제가 가야금 병창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야금 병창을 할 때는 소리 할 때랑 마찬가지니까요. 추임새를 하셔야 돼요. 어이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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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요 정도 소리가 나셔야 돼요. 그때 신봉사가 정신 잠을 얻어먹을 양으로 동네 부인네들과 방아 소리 매겨가며 방아를 한번 지어 보는디! 방아를 한번 지어 보는디! 떠유와 방아요, 떠유와 방아요, 떨떵떵 잘짓는다. 떠유와 방아요. 우리랑 대구랑 흥양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리랑 미량아리랑 그리고 남도의 가장 대표적인 진도아리랑 피리와 가야금 합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날들이라고 밤새 뒤틀린 손으로 쓴 말이다. 어둠을 만지작거려 만든 날개는 가볍고 희다. 이제 어디든지 하강은 두렵지 않아. 생의 마지막을 같이 하는 건 아름다운 일일까, 서러운 일일까. 함께 늙어가자 내가 말하는 잠깐 사이 참 많은 꿈을 꾸었다. 손 흔드는 건 결별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었다는 듯 훌훌 당도하지 않은 마음까지 반성하는 온통 허공이 다 우편함이다. 흰 불면이 분분하다. 복근을 한켠 지었다 허물면 그것이 길이다.
놔뒀다가 우와. 여기다 널어서 바람을 좀 쐬주고 다시 걷어가지고 가게요. 네. 네. 향년이라고 있어요. 그 저 미나리 아재가라고 네. 저 뿌리를 사용해가지고 아. 염색을 하는 거거든요. 주물러야 돼요 이렇게? 주물러? 예, 예, 예. 오, 향도 있네. 이 향이 엄청 좋죠? 저기 저거 다 학년으로 아, 염색드린 건데 실크에는 저 색깔이 나오고 저 가운데 빨간색은 저 소목들이고 쪽들이고 학년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가을이거든요. 오늘 제목이 가을이에요. 그래서 단풍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놨습니다. 좀 주물주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널어서 바람을 한번 쳐야 되니까 널어놨다가 가져가셔야 돼요. 바쁘시더라도 오 따뜻해 따뜻해 이게 염색도 따뜻해야지 염색이 잘 되니까 감사합니다 가셔요 선생님 바람이 좀 차가우네 노란색이니까 괜찮아 카레 카레요
이게 성분이 뭐예요? 네? 색깔. 성분. 저거 황연이거든요. 네. 저기 그 황연이라고 이렇게 습한 데서 자라는 미나리 아재까? 아재비. 미나리 아재비까? 그냥 우리가 부르기는 깽깽이 풀이라고 하는데, 그 나무 뿌리예요, 그 나무 뿌리. 아, 깽깽이 풀. 한약재로 이게 치료제로도 쓰는 한약재예요. 향이 너무 좋지. 저도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이 이승환 관장님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승환 관장님 아주 모르시는 게 없죠. 아니, 좀 이따가 좀 널어놨다가 가져가시게. 한 바퀴 돌고 오세요. 네. 뭐라고? 네, 물 담으려고. 한량 물어주시면. 가져가시지 말고 널어놨다가 가져가셔야 돼요. 아니, 가지고 왔다가. 가져 널면 안 되고요? 아, 지금 여기 지금 뭐 표현을 막 빨랫줄 널어놨는데 너무 잘하네. 선생님들까지도 그러니 관객이 좀 나. 공기를 빼야 돼요. 공기를 빼야지 천이 이렇게 탁 잠겨요. 네 시간 오케이. 오케이. 이응지은. 벌려주 합찬단이라 해서 우리 저번에 불렀잖아.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 공사시간 몇 시간인지. 무슨 선생님인지 알아요? 이거 그거. 황 뭐였는데? 황면. 황면. 네. 인체 맡아봐. 나오셨네. 감사합니다. 형님 이거 들고 다니시 걸래. 나도 뭔가 짱아치인 줄 알아. 짱아치. 아니 옷이 너무 이쁘시다. 주물러 주세요. 그냥 놔두지 말고 주물러 주세요. 사진 좀 찍으세요 선생님이. 아, 찍고 계시구나. 좋아요. 이게 붙이면은 딱 붙어질까?